안녕하세요. 광진 복동산입니다. 날이 추워짐에 따라 다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몸조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쏠렸던 부동산 경기가 비아파트로 이동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매물은 아차산 바로 아래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주변 실거래된 주택들보다 저렴하게 급매가로 나온 매물입니다. 일부 수리를 하셔서 연식 대비 관리가 잘된 주택이에요. 월세도 생활비 받기 좋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 승인일 1993년, 대지 38.9평, 연면적 58.7평, 건폐율 59%, 용적률 101%,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주인 세대 포함 총 5가구로 되어 있어요. 세입자 세대는 모두 투룸, 주인 세대는 방 3개 구조입니다. 산 근처 찾는 분들께 가장 적합한 위치로 최근 거래된 금액들과 비교했을 때 평당가에서 많이 감액된 금액으로 메리트 있는 매물인데요. 역 대문 쪽에는 주차도 2대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 워커힐 가깝고 신성시장 및 어린이대공원이 인근에 있으며 아차산 등산로와 함께 광진구의 명문학군인 대원중 고해고가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으로 강남과의 접근성 또한 너무 좋습니다. 경기도권은 물론 아산 및 건대병원까지 차량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주인 세대 내부입니다. 중문 입구, 맞벽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채광이 잘 들어오는 구조로 수리되어서 깔끔하고 손 보실 곳이 거의 없습니다. 주방에는 빌트인으로 수납장까지 잘 되어 있어요. 화이트톤으로 더욱 깔끔한 느낌입니다. 안방도 채광이 아주 잘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방도 크기가 넓어서 활용하기 좋으세요. 작은 방도 다용도실로 활용하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주방 뒤로는 통베란다가 있어서 짐 보관에도 아주 좋으실 듯합니다. 주방 창문과 베란다, 창문이 맞은편으로 환기에도 훌륭해요. 더 올라오면 넓은 옥상과 함께 넉넉한 창고 공간까지 있습니다. 방으로 활용하셔도 좋으실 듯하고요. 방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상태 또한 말끔합니다. 옥상에서 보이는 아차산과 도심 전경이 너무 좋아요. 대지 38.9평의 총 2층 단독주택으로서 세입자 세대 방 2개, 주인 세대 방3 구조로 보증금 2,700만 원에 월세 125만 원 나오고 있어서 세 받으시며 거주하시기 정말 좋으시며 원하신다면 주인 세대 전세나 또는 반전세 등 놓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 안 되는 단독이 많은데 여기는 여유롭게 2대까지 가능하고요. 깔끔하게 일부 수리되어 많은 손 보실 필요가 없는 매물입니다. 매매가는 8억 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